땡큐. 땡큐. 좋은데? 좋은데? 네. 이제 저희 딱 한 곡밖에 남지 않았어요. 이제 저희 마지막 곡을 불러야 되는데, 그 항상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또 부담되는 시간인데, 네. 저희가 또 좋은 말을 한마디씩 하고 이 노래를 또 시작하잖아요. 그쵸, 덕담 한마디도 하고. 네, 그러니까요. 오늘은 누가 할래? 저번 주에 내가 하지 않나? 저번 주에 내가 했죠. 아니 뭐? 내가 언제? 내가 그거 했잖아요. 그 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. 저 지금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. 세미나 오는데? 사장님한테 말해요. 치우. 치우. 박수. 오늘 나왔네. 박수홀 나왔네. 다들 옆 사람과 악수 한 번씩 하세요. 악수 한 번 하세요. 네. 다들 사이좋게. 아무도 아까 이래서 죄송해요. 그러니까 다들 이게 서로 그 기분이 좀 나쁠 수가 있잖아요. 그쵸. 머리 막 잡아뜯고 막 울고 욕하고. 그쵸. 하지만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? 뭐 그러다가도 악수도 하고. 그러니까요. 그런 거예요. 희노애락이 있잖아요, 인생에. 네. 하지만 거기서 주는 교훈은 힘들 때도 본인이 힘들다고 옆 사람한테 잘못하면 안 돼요. 그러면 안 되죠. 옆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. 주변에 있는 사람. 정말 많은 거네요. 네. 본인이 이렇게 밀린다고 이렇게 힘들다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욕하면 안 돼요. 그냥 상황이 악화되죠. 네. 나중에 나갈 때 무한하잖아요, 서로. 그렇죠. 상황이 악화되죠. 악화예요. 뭐라고요? 못 들었어, 다시 한 번. 상황이 악화예요. 악화래요? 아, 나는 상황이 악화네. 망했어. 악수. 어쨌든 오늘 되게 재밌다 보네. 아무튼 뭐 도끼가 좋은 말을 했어. 그죠? 옆 사람이 밀어도 밀지 말자. 그거였어요? 옆 사람이 밀어도 밀지 말자. 아니 본인이 힘들다고 옆 사람한테 막대하지 말자. 막대하지 말자. 그런 사람 있잖아, 막 계속 푸념하는 사람. 그쵸.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어가지고 전화를 야 왜 전화했어 막 화낼 수도 있고 막 악대할 수가 있잖아. 하지만 본인 혼자 올라간다고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. 맞아요. 옆 사람과 함께 올라가지고 내가 행복한 거지. 그쵸? 그쵸. 그래서 좋은 말이다. 그쵸. 너 여기 나와서 한 10분 동안 해도 되게 그럴까요? 네. 그럴 수 없어. 아무튼 오늘 도끼의 명언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 노래를 함께 불러보죠. We gon' make it. Let's go. Yes.